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0일, 미국 항공사 주가들이 저번 주는 정말 고공행진을 매일매일 반복하더니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델타 항공사와 아메리칸 항공사의 소식 몇 가지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델타 항공은 오늘 이렇게 10억 달러 조금 넘는 이 부채를 이렇게 발행하는 5년짜리 부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델타 항공의 CEO가 2분기 매출도 계속 안 좋게 보고 한90% 가까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현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는 속도가 매일 5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줄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발통신의 델타에 관한 소식입니다. Delta sells 1.25 billion of bonds and quick return to market. 델타가 이 채권을 팔았다 그러죠. 1.25 billion, 그러니 12억 5천만 달러 어치의 채권을 팔았다고 하네요. And quick return to market. 그리고 다시 채권 시장에 이렇게 다시 짧은 시간 안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4월 달에 벌써 5년짜리 채권을 또한번 발행을 했던 이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소식은 The carrier sold 1.25 billion of 5-year unsecured bonds that will yield 7.375% according to a person with knowledge of the matter. 이 관계자에 따르면 델타 항공사가 12억 5천만 달러 어치의 5-year unsecured bonds, 5년짜리 뭐 이런 5년짜리 채권을 이렇게 발행했다고 하고 그 채권의 이자는 7.375%라고 합니다. The notes, which were originally marketed with a yield of around 8%, carry high yield rating. 이 채권은 처음에 8% 가까이의 이자를 줄 것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조금 더 있었는지 이자를 7.375%로 맞췄다고 하네요. Delta borrowed 3.5 billion in April through a sales of 5-year secured bonds. 델타는 이번 4월 달, 몇 달, 두달 전인 4월 달에 벌써 3.5 billion, 그러니 35억 달러 어치의 5-year secured bonds, 5년짜리 채권을 벌써 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두달 이후 급히 다시 또한 번의 채권 발행으로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노력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로이터 통신의 델타 관련 소식인데요. Delta expects second quarter revenue to slump, looks to amend debt deals. 델타가 2분기의 매출이 slump, 그러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진 채권 만기의 이 상환, 이 계약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Delta Airlines on Wednesday forecast a 90% plunge in second quarter revenue. 델타 에어라인이 이번 수요일 오늘 바로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90% plunge, 90%의 이런 급락이죠. In second quarter revenue, 2분기 매출의 90%가 작년 대비 90%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는 warned it would need to renegotiate its debt agreement to avoid a default next year.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It would need to renegotiate its debt agreements. 지금 이 상환해야 될 부채의 계약 조건을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수정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to avoid a default next year. 내년에 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까지도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소식인데요. American Airlines CEO says burning less cash but demand outlook still uncertain. 아메리칸 항공의 CEO가 burning less cash, 지금 이제 현금 매일 현금 소진을 하는 이 속도는 줄였지만 but demand outlook still uncertain.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오는 미래의 이 비행 수요에 관한 예측은 아직까지도 되게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American Airlines CEO Doug Parker said on Wednesday that he expects a daily cash burn of about 40 million in June, down from a previous forecast of 50 million per day.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CEO인 덕 파커가 수요일 날 얘기를 하기를 he expects a daily cash burn of 40 million in June. 6월 달에는 매일 현금을 소진하는 양이 4천만 달러가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Down from a previous forecast of $50 million per day.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예측을 했던 매일 5천만 달러가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소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에 비해서 1천만 달러가 낮은 이 금액이라고 합니다. Parker said demand was returning at low levels, but the company does not know how much it will be flying in the fall or in the summer of 2021 due to continued uncertainty. 그리고 이 CEO가 얘기하기를 demand was returning at low levels. 지금 비행 수요는 아주 작은 이 레벨로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다고 하고요. Return. But 그러나 the company does not know how much it will be flying in the fall or in the summer of 2021. 그러나 아직까지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가을이나 또더 나아가 다음 내년해의 여름까지도 이 얼마나 이 비행을 다시 재개할지는 아직 너무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Due to continued uncertainty.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돼서 아직 나중에 지금 얼마나 비행을 이렇게 재개할 수 있을지는 그리고 비행객의 수요가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더했다고 합니다. 네, 2020년 6월 11일 오늘은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의 최근 바로 오늘 발표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